やっと拾いに追いつきました終わったらまた終わったでまた次に向かって、はい、やるだけと思います。これだけは本当にいつまでも緩められないです。 안녕하십니까. 두 번의 그랑프리 및 지원을 여덟 번 우승한 무라카미 우시로입니다. 48세 나이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결정한 것은 전에 출시표를 보고 연대율이 0%였습니다. 마지막 날조차 우승후보였지만 팬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3 대상을 달리려 했지만 그 마음으로 달리면 동료 선수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어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흥분과 장래의 일체감을 맛볼 수 없어 정말 외롭지만 데뷔 무렵의 좌우명이 완전 연소 그런 느낌으로 동료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가슴에 남아있는 레이스가 있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14살 때부터 경륜을 꿈꾸며 자전거를 타 매일 연습만 했습니다. 잘 때 몸이 아파도 좋았습니다. 이제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반사적으로 연습하러 가려고 해서 아 이젠 아니지. 아이가 학교에서 와도 아직 파자마를 입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4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후배에게 직접 은퇴를 말하고 싶지만 내가 먼저 울어버릴까봐 전하지 못했습니다. 경륜 선수는 다른 프로와 달리 직접 팬의 생각으로 돈을 베팅합니다. 만약 자신의 돈을 쓰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싸우기를 원할 겁니다. 지더라도 납득받을 수 있는 레이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그렇게 못하기에 경륜을 떠나려 합니다. 30년 이상 신세진 뱅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싸워준 자전거에 감사합니다. 실감은 안 가지만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라카미의 시대, 지금은 와키모토의 시대죠. 각대의 훌륭한 선수가 있고 동료가 있어 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경기, 특수한 경기, 선수도 책임을 지닐 수 있는 경기. 팬들도 일체가 되어야 함께 달리고 이겼을 때 기뻐하고 그 순간이 많아야 경륜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이제 당신의 경기를 못 보는 전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울 것입니다. 마생. 아, 오겐키 데스카 보고 싶을 겁니다.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언제든지 연락 주셔. 무라카미 고생했어요. 참, 저 양반은 요시오카 은퇴할 때도 울더만 또 울고 있네. 저 눈물이 많은 양반이야. 감수성이 예민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웃을 겁니다. 무라카미, 당신을 응원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 선수였습니다. 뱅크를 떠나서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